라운드. 자, 이번에는 반동이 심한, 그러니까 도트를, 반동이 심한 총에 도트를 달고 잡는 그 방법을 말해드리려고 왔습니다. 여기 죽을, 아이고 씨. 잠시만요. 아, 재치기 나온다. 멀리 있을 때는, 머리만 빼꼼하고 있을 때는 이 자식이. 이런 가까이에서는 그냥 쏘면 되죠? 깜놀했네. 이런 멀리 있을 때는 움직이면서, 양옆으로 조금씩 움직이면서, 이렇게 쏘면 됩니다. 아. 애들이 전부 다 저쪽에 가네? 그니까, 도트를 이렇게 주문하면, 얘를 설명하죠. 여기서, 이 거리에서, 멀리 있을 때는 몸이 다 보인다. 몸이 다 보이고 있을 때, 이렇게 1.4. 그, 3.4를 하고, 그리고, 야, 임마, 가만히 있어줘. 그리고, 야, 이 자식아. 아, 빡쳐. 머리만 빼꼼하고 있을 때는, 반동이 심한 총은, 그, 이름이, 이렇게 조준하면 이름이 뜨잖아요. 이름 뜬 곳에 바로 위쪽을, 살짝 위쪽을 조준하면, 조준해서 1.4를 하면, 맞아요. 맞았죠? 아, 뭔 포탄이 이렇게 떨어져. 졸라 많이 떨어지네. 나이스. 제로 잡으면 되겠네. 근데 제가 이걸, 반동이 심한 총을 하는 건 좀 오랜간만이라,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, 좀, 이해해주세요. 못 잡으면. 저렇게 머리만 보일 때 머리 위를 조준해서 쏘는 거예요. 맞았죠 방금? 두 발? 두 발 서서 잡은 거예요. 멀리 있을 때는 이렇게 3.4, 3.4. 그러니까 1.4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근거리에서는, 그러니까 몸 나와 있을 때는 몸을 조준해서 3.4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이렇게. 시베. 아, 망할. 허구한 날에. 털에찔이야 이씨. 사람 놀래기. 여기 뒤치기 할 때는 머리를 쏘는 게 좋습니다. 멀리 있죠? 앉아서 쏘세요. 앉아서 양옆으로. 그러면 더 잘 맞습니다. 고맙다. 아이고 이런 까비. 엄밀히 날라갔네. 자, 라플만 두고 있으니까 라플 들고 잘하려면 이 방법을 추천한다. 나와. 아, 됐어. 오케이. 앉아서 3천 사는 것도 좋아요. 이게 도트를 키고 조준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. 이렇게 나가면서, 어, 우리 팀 거구나. 폭탄을 여기로 던집니다. 한 마리. 오. 야, 이 자식아. 저리 꺼져. 아! 오, 안 떨어졌어. 아, 사망. 이제 울베로 4명 오는 걸 봤네요. 자, 여기로 빨리 달려갑시다. 좋아. 최단위 거리로 가면 돼. 일로 와. 어디 가려고 그래. 개난사에서. 오씨, 죽을 거 있다. 아이, 무서워라. 일단 붙여. 여기 반대쪽으로 가야죠. 왜냐, 저기 반대쪽에서 나올 거거든. 아, 연막. AK 같은, 이렇게 반동이 심한 총은, 도트 기술을 잘 쓰면 좋아. 뭐야, 이거. 헐. 이런, 용의 주도한 놈. 라운드 스타트. 얘들 왜 다 죽어있냐. 술탄이다. 오, 술탄이네. 오, 또 있어. 1.4. 1.4가 중요해. 술탄 한 개 던져서 튀자. 던지고 튀어야 돼, 지금은. 1.4. 아이고, 3.4였네. 반동이, 이 총은 진짜 반동이 심하기 때문에 AK 같은 경우는 진짜 1.4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. 아이고, 이런. 1.4를 빠르게 하지 말고 3.4 정도로 하세요. 옛날에는 1.4, AK도 1.4 진짜 잘하면 반동 제어가 됐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
그냥 쏘시면 됩니다. 제어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쏘는 거예요. 아, 서리진네. 잘가. 우와, 포탄 터지는 소리 보고. 더블킬. 아, 용의주도 안 돼? 개착하네. 이거는 적용용이야. 스나를 AK를 저격처럼 쓰면 킬이 22킬 8데스 정도 남습니다. 아무리 못해도 22킬 8데스가 나와요. 잘 가라. 아, 이런. 난나나나나나나나. 라운드 스타트. 핫. 오! 와! 성공. 슈루탄 가자. 잘 가. 어? 적. 와, 적거였어? 개쩌네. 우리 팀이 죽어서 떨군 줄 알았는데? 아니었네. 라운드 스타트. 이 자식. 개 호러 자식. 잡으러 가자. 잘가. 멀티킬. 문어. 저씨. 8발. 씨배. 발이 8개 주제. 자동이야. 연병을. 어. 저거네. 계란사다, 이 자식아. 타이밍 좋은. 빠이. 왕. 잘 가. 잘 죽어. 더블킬. 아, 날 봤네. 줌기술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줌을 누가 더 잘 쓰냐에 따라서 킬 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. 뭐야, 저기 스나 하나 보이죠? 멀리서 이렇게 점사, 2점사. 점사를 하면 다 잡을 수 있어요. 모든 총이. 저기 있다. 1점사. 저 거리에선 1점사. 1점사 빠르게. 빠르게만 하면 돼요. 1점사. 으아. 자식. 왜 이렇게 팔에서 깔아놔? 무섭게. 아. 이건 1.4만 잘해도 정말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지금 킬대지 37킬 13데스에요. 스나도 없는데. 이렇게 AK 도트 한 개로 킬이 많이 올라가죠. 그래서 제가 도트 사이트를 달라는 겁니다. 뭐 포탄도 사용하긴 하지만. 야, 저 포탄이랑 같이 온 것 같은데. 저거리는 그냥 줌 안 하고 잡으면 돼요. 아, 쟤를 먼저 죽는 거 잡았다. 라운드 스타트. 핫. 맵이 커서 그런가? 좀 용량이 크네, 영상이. 오, 슈루탄. 조심해야 돼. 우와, 폭탄. 아, 여기도 안 맞네. 오케이. 난사에도 그러니까 도트를 쟤를 조준하면 맞긴 맞아. 근데 좀 총알이 많이 빗나갈 거야. 와, 씨배. 못될 뻔했다. 어디로 오냐? 너네 베이스 가라. 잘 가. 어. 저리 가. 오케이. 헬로. 서프라이즈. 아, 나 봤구나. 못 본 줄 알았는데. 놀랬네. 라운드 스타트. 용량이 2기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2기가 전에 끊겠습니다. 그때까지 끝내야 되겠죠, 빨리. 저기 오네. 아야. 아, 앙. 아이고, 낙사. 368 데미지. 몸이 아주 그냥 터졌다는 소리잖아.
2.4. AK 반동이 심하니까 2.4로 하는 게 좋아요. 어, 스나 있다. 어, 아, 저기구나. 위에였네. 아래인 줄 알았는데. 흥계, 흥계, 흥계. 오씨, 깜짝이야. 이게 뭐야. 아유, 놀래라. 이런 반속도는 있어야 저걸 잡을 수 있습니다. 말하다가 죽었다.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 이거 우리 팀이 이기고 있는데 적이 다 울베로 와. 울베 있어. 아까 그 자식 잡으러 가자. 오, 깜짝이야. 야, 얘네들 왜 이렇게 쟤다 울베 있어? 아이고, 실로탄 조심해야죠. 1.4 제개피다. 나이스. 만약을 위한 실로탄 없네요. 끝.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영어를 취미 연습해서 하시고 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. 유튜브에 가서 네티를 치면 나옵니다. 아프리카에서 네티를 치면 제가 나옵니다. 추천과 질차을 해주셔야겠죠. 그리고 다른 반동에 따른 총 조준점은 그런거는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네티는 이만.